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때가 무르익으셨으면 그때 오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지. 그런데 한번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수천 년 동안의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제가 우리 아마 여기도 성경을 뭐 10번 읽으신 분, 뭐 100번 읽으신 분 있으시겠지만 20년, 1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은 빨리 자수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밤새도록 읽으셔서 한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한 번 꼭 읽으세요. 바이블 뭡니까? Before B-I-B-L-E 그 의미가 있습니다. B는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지구상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베이직 인포메이션입니다. 베이직 인포메이션 B-I Before Leaving Earth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 지구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병실에서 거의 숨이 다 차가지고 넘어가시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한 번도 성의 안 느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목사님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히세요. 교회 부문 반응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히셔야 돼요. 강제로 읽히세요. 도표 다 붙여놓고 그래요. 속별로 그렇게 읽히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읽혀볼 때는 두 번을 1년에 두 번을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피처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게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매일 보죠. 그리고 평생 보죠. 그런데도 안 보입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피처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환당하시는 메시아라고 오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He came riding on a colt.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셨습니다. He came alone. 아무도 주님 오는 걸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고통의 관을 쓰셨습니다. He wore a crown of thorns.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택스 낼 돈도 없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제자들 시켜서 코인 꺼내가지고 택스 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He came as a man. 주님은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허물하시고 너무나 소프트하셔서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He had a nail in his hand. 그리고 빌라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살해를 당하시고 가장 억울한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He came as the lamb.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 속에 구약에 많은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절대 오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He will come riding a great white horse. 주님이 이제 당나귀 타고 안 오십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Saints and Angels, 천사와 천군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주님은 이제 오셔서 He will wear a crown of crown, 면류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He will be king of king,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택스낼 돈도 없으신 곳, 주님은 이제 오셔서 He will own everything, 모든 것을 소유하신 권세자로 오십니다. Fear and tremble, 두려움과 놀람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He will come as a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He will come in power and glory, 권세와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He will have a life of iron. 주님께서는 손에 철호를 들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은 연약한 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He will be the lion.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두 가지 피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두 번째 그림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신 복음이 때가 찼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얼마나 2000년이 지났으면 그것이 결정적인 타임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 오시는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은 종말론적인 코드를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특권을 땅에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타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시는 타임을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과 맞추어서 성경에 다 감춰놓으셨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성전이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100만 명이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AD 132년에서 5년 사이에 마지막 유대 항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50만 명이 죽었고 천 개의 마을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 이후에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은 그것은 상징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옛 역사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00년이 넘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주고 내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얼마나 무르익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기도 속에 녹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로 태어났고 67년에 이스라엘은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에 말하는 상징적인 그런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시간을 붙였는데 중보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죠? 내가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관계있지 않으면 중보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이 인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와있는 그 말씀,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능한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실 신적 권세자, 그 사람의 아들 인자를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권을 회복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주기도문. 그래서 Thy kingdom come.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겨자씨비요, 누룩의비요, 알목과 가라지비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24절 30절 한 비유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로 이렇게 단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